와만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비디오를 만듭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했듯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항상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오늘 난데없이 새벽에 소나기도 오고 그 덕분에 날씨가 완전 찜통더위입니다. Sheltery weather, sheltery, sheltery, sheltery. 오늘도 부모님 댁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버지는 그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지 평일날 등산도 하신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많이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안쓰러운데요. 빨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모님 댁에 가면은 건강한 모습을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저도 찝찝하네요. 어쨌든 간에 아버님, 어머니 항상 말 그대로 만수무강하십시오.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떡을 챙겨주셨는데요. 오늘의 먹방은 떡입니다. 떡. 제가 방금 데웠거든요. 이 진나는 거 보십니까? 김나는 거. 이 라이스, 쌀. 쌀로 만든 케이크죠. 그 영어 개념으로 하자면 라이스 케이크. 이 쌀의 또 색다른 먹을거리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탄수화물 중에서 쌀과 밀가루 어느 것이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냄새도 좋고 밀가루는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쌀은 특별히 버터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구수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서양 개념으로 하면 스프입니다만 이 스프는 특별합니다. 된장 스프입니다. 파, 된장, 깍두기, 새우젓 등등 너무 맛있습니다. 한솥 해놨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주더군요. 그리고 이 떡. 떡과 스프입니다, 스프. 맛만 좋습니다. 예. 여러분도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를 즐겨 드십시오. 물론,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죠. 네. 먹방 여기까지 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2주 남았는데요. 2주 동안 많이 뺄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다짐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75를 넘어서 80 근처까지 가고 85가 되면 또 그때 또 뺀다고 막 정신이 없을 테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빼놔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제가 그
정리한 이 단어집. 단어집에 의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아, 그 전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한번 찍었죠. 그, insatiable에 이은 두 번째 단어는 제목이 moribund입니다. moribund. 뜻은 소멸해 가고 있는 또는 없어지기 직전에 있는 또는 전멸 직전에 있는, 있긴 있는데, 분명 있긴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거의 없어져가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총 맞은 거의 사람이나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소멸해가는, 거의 없어져가는, 이런 주제로 해서 또 한번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요. 주로 산이었습니다. 찍으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찍을 게 없더라고요, 산에서. 근데 재미있는 그 특이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저번에 그 나무 잘랐을 때 대한민국 지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뜻 보기에는 나무 속에 우리나라 그 도깨비나 이상한 귀신 형상 모습을 한 이상야릇한 모습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텐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어떤 도깨비 같은 모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뭐 산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구멍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뿌연 안개가 많이 낀 산 속의 풍경을 좋아하는데요. 그건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 하얀색부터 아주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명암이 아주 골고루 있는, 그러면서 깊이가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런 곳에서 느껴봅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안개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또 상당히 밝습니다. 네, 바로 요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러번에 이 잘 어울리는 영상 또는 사진과 제목을 매치를 시켜볼 텐데요. 제목으로 매치를 시켜볼 텐데요. 거기에 맞는 영상이나 사진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여기서 소개시켜준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부러 맨 마지막 장면에 클라이막스처럼 안 보여줬던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장면을 기대하시고, 네, 오늘 소개시켜줄 것은 모러번. 격식적인 말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의, 또는 소멸하고 있는,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있긴 있는데 금방 없어지는, 또는 전멸 직전에,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있긴 있는데 연기처럼 있다가 싹 없어지는, 또는 총알 맞은 군인처럼 거의 죽어가는, 싸움하다가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 그러니까 거의 뭐 없어진다는 개념이죠.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지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모러번.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모러번과는 정확히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모러번은 분명히 있는 거, 있는데 거의 없어져 간다는 거죠. 거의 없어져 간다. 근데 아래 거 보면 extinct 하면 전멸된. 공룡 같은 게 전멸됐다고 하잖아. 전멸된 동물. extinct.
화석만 남아있죠. 그때 전멸된, 멸종된, 그럴 때쓸수 있는 것. 모로번도 뭐 그런 사라져가는, 소멸해가는, 약간 차이가 있죠. Extinct 하면 거의 멸종이에요. 다음. Absolute. 이것도 거의 쓸모없게 된 disused죠. 옛날 거니까 없어져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건 1차적인 개념입니다. 옛날 거라고 해서 뭐다 없어져가나요? 그건 아니죠. 옛날 거를 오히려 더 살릴 수도 있을까. 그러나 그냥 1차적인 개념으로 absolute 하면 구식의, 옛날의 그런 뜻이고, 밑에 있는 거는 absolute, 많이 들어봤죠? absolute. 해외에서 absolutely 막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당연하다, 완전하다, 완전무결하다, 절대적이다, 당연하다 그런 뜻으로 강하게 많이 쓰죠. definitely를 많이 쓰는데, definitely를 많이 쓰는데 가끔가다 이 absolutely도 많이 쓰다. absolutely, 완벽한, 절대의 또는 당연한, 절대적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다가 the absolute 하면 우주, 신, 당연한 거, 완전 완벽한 거. 그 다음 여기 보면 defunct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존하지 않는, 멸종한, 이 extinct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 perish가 있습니다. perish. 이것도 사라지다, 소멸하다, 죽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첫 번째 moribund이랑 아래 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멸해 가고 있는, 죽어 가고 있는, 없어져 가고 있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져 가는. 근데 이 아래 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없고 다 멸종된, 사라진. 근데 또 비슷하게 의미로 쓸 수도 있을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요 아래 있는 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반면, 요거는 이제 별개의 뜻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뜻도 있다는 거. 요런 걸다 대표해서 쓸수 있는, 회화체에서 쓸수 있는 거는 우리들이 많이 알건 disappear가 있죠. disappear. appear는 나타나다. disappear하면 없어지다.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커버할 수 있게 disappear를 사용해서 disappearing 하면 사라져 가고 있는 이될 것이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쓸수 있겠죠. 그보다 더 쉬운 단어로 쓸수 있음 be gone. 가고 있는, 없어져 가고 있는. 또 뭐, lost도 많이 쓸수 있지만, be lost. lost도 쓸수 있겠지만, lost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잃어버린, 확실히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많이 쓰죠. 근데 뭐, 회화체에서는 막 하다 보면 대충 다 뜻이 통할 때도 있죠.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회화라는 게 그런 점이 좀 융통성 있는 대화니까요. disappear도 많이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욕심이 많은, 그, insatiable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욕심이 많은이란 그 문자 말고도 돼지를 많이 표현하죠. 돼지, pig. pig은 이제 경찰도 있고, 욕심쟁이란 뜻도 있고, 싫은 놈, 뚱땡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욕심쟁이라는 대명사로도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욕심쟁이란 말들이 뭐 여기서 greedy head, 욕심덩어리 머리 뭐 해서 욕심쟁이란 것도 있고, horse leech, 말 거머리도 뭐 욕심쟁이란 뜻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 hunks라는 것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거기도 욕심이 많은. 핀치 페니,
get it.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알 필요는 없죠. 그냥 pig, 돼지. 돼지 하나만 뭐 알면 뭐 많이 알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moreover. 소멸하고 있는, 없어져 가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진, 멸종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화지에서 많이 쓰는 disappear, 없어지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absolute랑 absolute 발음이 비슷하죠. 네,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어지럽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럼 또 내일 또 등산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까지 줄여봅니다. 네.